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또한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야곱처럼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이 에서 형과의 만남, 이 큰 난관을 넘어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의 본문에서 이 브니엘이라 일컫게 된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야곱의 측면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 야곱을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만남으로 그 어제의 그 브니엘에서의 만남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브니엘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을 철저히 준비시키게 하셨는데요. 세상에서 에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을 것 같이 살았던 그에게 이제 그 어떤 것보다 두렵고 능력이시고 높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이 사건을 어찌해야 될까 하는 그 에서에게 꽂혀있던 그 눈이 이제 그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이
바라보게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야곱, 즉 속이는 자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롭게 바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자로 바뀌어져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는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에서가 여전히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되지만요. 그러나 이제 예전처럼 땅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얄팍한 재주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눈을 들어 그 상황을 직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1절 후반부부터 2절과 3절 초반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전 야곱의 인생이었을 때는 모든 가족, 모든 가축들을 순서대로 자기 인생의 방패막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그는 자신이 스스로 에서를 만나기 위해 모든 가족들 앞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신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변화된 인생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며 닮아야 하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3절 후반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짜 변화된 인생,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의 뒷부분입니다.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7번 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봉신이 자기의 군주에게 경의를 표하는 굉장히 합당한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엎드려서 그 에서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단순히 변화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보니 그의 욕심이었던 인생, 그의 인생에 속이는 인생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로 인해 피해받은, 그로 인해 아팠던, 그로 인해 상처받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이전의 모습이 나의 잘못이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속이고 빼앗는 인생이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변화된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신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1절, 2절, 3절 또한 다른 곳에서 다 나온다면 처음으로 그 에서 앞에서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뒤에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야곱은 단순히 그의 변화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남아있는 이 에서 형과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가장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야곱의 눈으로 그 인생 가운데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신분대로 살아내는 인생, 변화된 인생,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해진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인생이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저 내가 교회의 누구다 라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그 신분에 맞게, 그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인생이 되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거룩한 인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야곱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 이 은혜의 인생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 구원이 확증되고 그저 변화된 신분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 얕은 믿음에서 벗어나 그에 맞게 살아내는 인생,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보이는 인생, 변화된 인생, 그러함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내 친척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은혜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변화된 인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며 그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